만돼가지고요. 네. 자. 저희도 조금씩 긴장이 조금 풀리고, 아, 풀리고 있어요. 네. 어, 풀리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어, sorry. 네. 이제 끝날 때는 이제 끝날 때 되시면 저희한테 반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편해지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그 정도로 네. 편하게 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베지 씨와 샨티 씨가 저희에게 안무를. 아, 사이가 너무 좋네요. 네. 서로 이렇게 마이크 또. 저희도 해줄까요? 아,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의 먼저 그 시범 안무를 먼저 보고 저희가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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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주세요. 주세요. 오, 강렬해요. 아,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가 지나갔죠? 네. 자,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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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사비는 네. 그 약간 인도한 느낌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완전 자신감. 자신감 있게. 네, 자신감 네.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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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웩. 오케이. 스웩. 유 가르쳐주세요. 네. 네, 배시 씨가. 네. 네, 곡 소개만 했고 지금 가르쳐주시고 이제 배시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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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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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여기서 오른손 뭐, 위에.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그라타. 그라타. 타. 타. 하면서 타. 다리가 올라가는데 어 같이 할까 아니면 선부터 먼저 할까요? 어, 저 편하게 같이 네, 네 편하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그라타 그라타 타 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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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발이 이렇게 올라 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따라단 따라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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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두 번 하면 두 번 하면 돼요. 네 한번 네네 한번 더 알려주시면 네네 아네 그라타 타 따라란 따라란 그라타 타 따라란 따라란 네 빵야 오 맞아요 오 뭐야 맞아요 빵야 아까 오 이거 빠르거든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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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아, 좋습니다. 이 혹시 이거 돌릴 때 네. 무릎도 있나요? 아, 네, 약간 이렇게 아, 살짝. 이렇게. 네, 네,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좋아요. 5, 6, 7, 그라타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그라타타 따라란 따라란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가능성이 보여요. 아, 좋아요. 네네 네. 이걸 하면서 표정도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눈썹 올리고. 오케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좋았어, 좋습니다. 아, 노래 괜찮아요? 바로... 아, 입방을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얘는 좀 빠른데 제가 좀 느려가지고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표정 같이. 5, 6, 7, 그라타타 따라라 따라 하나 둘 셋 그라타타 따라란 따라란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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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 네. 오케이 하죠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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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요 춤 재밌네요 춤 재밌네요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어, 네. 신속성 있어요. 아, 네. 시간만 있으면 더 배우고 갈 텐데. 네. 네. 아. 어, 나와서 더 배우고 가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막내 하연 씨. 네. 저희 댕충 뒤에 춤사위 어땠나요? 춤사위. 어.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습득력이 너무 빠르셔서. 아, 진짜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또 이제 메인 댄서시잖아요. 아, 네, 하연 씨. 네. 네. 저희가 하연 씨 막내 하연 씨의 네, 칭찬을 받아서 또 네 메인 댄서 분의 칭찬을 받아서 기분 좋게 앞으로 진행을 더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네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이번에는 라필로스의 리틀 마미 샤나 네. 씨의 멤버 자랑 시간인데요. 질문을 듣고 뾰로롱 소리와 함께 해당되는 멤버를 요정봉으로 네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척하면 딱 샤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리틀 마미의 효녀는 뾰로롱
배시언니? 아 준비해요. 배시씨를 고르셨네요. 네. 네. 그러면 배시씨 네. 리틀 마미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뭔가요? 네. 뭐예요? 이제 네, 샤나씨의 마음을 읽는 방법 노하우가 있나요? 언니의 표정? 약간 눈을 보면 살짝 그 불안한 눈빛이 있고 살짝 아 이거야 할 때 그런 눈빛이 있어요. 아 뭔가를 할 때? 네, 네 그리고 약간 언니가 되게 체구가 작은데 네. 혼자서 약간 쭈뼛쭈뼛 뭔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약간 못할 때가 많아서 네. 그럴 때 제가 가서 할래요? 같이 할래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좀 잘 알아주는 네. 스타일이구나.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또 리더분들은 이렇게 멤버분들 이제 또 컨디션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알아주면 너무너무 고맙죠. 저도 많이 알아주려고 노력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번 앨범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리틀 마미 샤나의 자랑은? 하은씨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거는 우리 샤나씨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네. 하은씨가 직접 셀프로 어떤 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느껴서 샤나씨가 얘기를 했을지 뭐지? 네. 뭐지? 네. 뭐지? 뭘 것 같아요? 습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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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것도 힘? 그것 넌 원래 좋지 않았어? 원래 좋았고 그러면 샤나 씨가 생각하는 네, 네, 장점은 뭔가요? 자랑할 점 네. 그 원래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이번 뮤비 찍을 때랑 자켓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많이 다양해졌고 멋있었어요 정말 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칭찬을 딱 받는다는 네. 게 리더한테 네 뮤비 자켓 찍을 때 표현력이 다양해지고 멋있어졌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샤나와 멤버들을 웃게 만드는 라필루스의 공식 장꾸는 네 샨티 씨 죄송해요 네 샨티 씨 샨티 씨가 보통 이제 장꾼가요 팀에서 약간 재미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 웃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웃겼던 게 샨티 언니 요즘 웃음 코드가 조금 샤나 씨랑 맞구나 그러면 네. 약간 제일 크게 웃었다 엄청 재밌었던 그런 네, 사연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웃었지 싶었는데 네. 그때 그 다 스케줄 끝나고 숙소여서 지금 그 라디오여서 안 보이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언니가 정말 예쁜데 네. 숙소에 가면 그 화장 지워도 진짜 예뻐요 근데 좀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 약간 릴렉스한 느낌이 되는데 그 언니가 그때 막 그 머리를 묶어서 뭔가 그 머리 위에 약간 이렇게 아 수건 이렇게 말하는거예요? 그 모습이 뭐 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겼어요 약간 반전 매력이에요 네 평소에 4차원인가봐요 그러면은 우리 샨티씨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또 팬분들 네. 계시니까 약간 그 반전의 표정을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평소에 반전? 약간 무대에서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모습을 네. 샤나씨가 예쁘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라 숙소에서 모습을 네. 살짝 표정만 네. 숙소에서? 네 아 숙소에서요? 아니 어떤 거? 눈 살짝 풀렸던 아 아 숙소에서 이렇게 맞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거구나 네 아 좋습니다 스웨 네. 네 다음은 이제 긴 연습에도 지치지 않는 라필루스의 열정 부자는 오, 열정 부자 유해 씨 네 네 반대로 좀 열정 부자 유해 씨가 뽑은 약간 대충 살자 우리 좀 편하게 하자 하는 약간 여유가 좀 넘치는 여유가 부러운 멤버도 있나요? 네, 유해 씨가 봤을 때 네. 조금 약간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도 좀 덜하고 뭔가 되게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도 조금 이렇게 평정심을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멤버가 있을까요? 하은이 아니면 샨티 언니. 아~ 왜냐면 샨티 언니 그냥 보면 그냥 김 풀어요. 아까 눈이 풀린 것처럼. 하은
하은이는 그냥 같이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어서 아 좀 약간 여유가 좀 생기는. 네. 아 좋네요. 자,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하는 리틀 마미의 아픈 손가락은? 네. 하나 둘 셋. 서원 씨. 서원 씨가 좀 더 마음을 이제 표현해줬으면 해요. 네 아, 어떤가요? 네 그 서원이는 그 정말 잘 참고 그 뭔가 이거 하자 하면 아, 네 이렇게 들어주는데 가끔 그래도 어? 내가 아닌데? 싶을 표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로 편하게 근데 언니 저 이런 거에서 좀 지금은 좀 안 하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말해줬으면 또 약간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좀 더 네. 하고 싶은 말들 더 했으면 좋겠다. 네. 서원 씨, 서원 씨는 좀 네. 어때요? 평소에 이렇게 얘기 같은 거 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네. 좀 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네. 아. 저 모르겠는데 제가 완전 네. 극강의 아이여가지고 아, 네. 이게 약간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렇죠. 괜찮아. 네, 친한 거랑 또 별개로 또 이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라필루스의 신곡에 대한 얘기와 멤버들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라필루스 멤버들이 준비한 수록곡 라이브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목은 Burn With Love이라는 노래인데요. 제목 그대로 불타오르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저희 라필로스 노래 중에서 제일 여성스러운 노래이기도 해서 또 다른 매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라필루스는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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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필루스 멤버들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애절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잊혀질 수도 없는 치명적인 사랑에 과몰입 파면서 라필루스의 Burn With Love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라필루스 네. 분들이 준비를 무대로 나가셨고요. 자, 네. 이 Burn With Love가 네. 되게 애절한 멜로디가 네. 네, 돋보이는 곡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제목부터 일단 네. 벌써 되게 궁금합니다. 네. 어떤 라이브를 보여주실지. 그리고 아까 킬링 파트 네. 할 때 네,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되게 기대가 네. 되네요. 보이스가 여섯 분이 네. 다 되게 다채로워서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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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네. 멜로디, 네, Burn With Love 들어보도록 할게요. 난 아직도 I'm so weak, ay. 당신 없다 생각했는데 나약해버려 해도 결국에 널 찾게 돼 또 마음속을 어질러 I'm still weak. Yo, you ready? I'm ready. 너와 있는 순간이 난 매일 또 매일 그리워 그날 밤이 Your eyes on me, full of my mind in me. 모든 걸 걸었어 이 감정에 just stay with me. 내 마음이 자꾸 We want.
너무 잘하네요. 잘하시네요. 네. 네, 래퍼분들도 보컬 지금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고 네. 또 어, 다들 음색이 너무 짱짱! 짱짱!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초속 595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올린 입덕호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신곡 그라타타로 K-POP을 접수하러 온 실력, 그라체 매력 이거제인 라필로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라체. 댕디가 입수한 TMI에 의하면요, 라필로스 멤버들이 외향형 3명, 내향형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MBTI 중에 E가 있잖아요. 외향형 멤버들, put your hands up! 헤이! 헤이! 오, 오 네, 하은 씨랑 유혜 씨랑 샤나 씨가 네, 네 외향형이고요. 네, 그렇다면 내향형 멤버인 샨티 씨, 성원 씨, 배시 씨에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가끔 멤버들의 텐션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면 머리 위로 하트, 아니다 나는 괜찮다 하면 보라트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배시 언니야! 배시! 네! 나 왜 또 나야! 배시 씨, 텐션, 네, 텐션 따라가기가 아, 힘들었군요. 네. 아, 솔직하네요. 뭐 약간 어떤 네. 어떤 상황에서 좀 아,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조금 숙소에 있을 때 네. 저희가 한 방에 거의 같이 지내는데 어. 네. 아, 갑자기 아 그게 아니라 뭔가 네. 저도 모르게 계속 같이 어딜 가든 약간 저 혼자. 아 기빨려 아, 약간 이럴 때가 많아서 먼저 지치는군요. 네. 네, 아, 이, 네 공감합니다. 아 공감하세요? 제가 아이 멤버로서 아, 구구주 친구들하고 어디 나가면 힘들어요. 네. 네, 그래. 전 딱 15분 얘기하거든요. 아. 15분 같이 놀면 제 체력 끝나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와 같은 외향형 멤버들에게도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숙소에서 내향형 멤버들은 볼 때마다 누워있다 맞으면 머리 위로 하트 아니면 보라트 하나 네. 둘 셋 어 네 어 한시 한시 왜 자 당당하게 하트 하시고 왜 내리시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아, 네. 맞죠? 어, 자고 있고 자고 있고 자고 네. 있고 아 그럼 볼 때마다 아, 그, 볼 때마다 그럼 자나요? 자거나 침대 누워서 핸드폰을 아, 네. 네. 그러면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도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내향형과 외향형. 완전 달라요. 네. 어, 어떤 점이? 네, 서원 씨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일단 샤나 언니는 네. 또 리틀 맘이니까 네. 약간 청소를 한다거나 아~ 아니면 아~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막 정리를 한다거나 약간 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혜 언니는 항상 약간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어른 공주여가지고 네. 약간 뭐 하나 보고 있으면 약간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언니인 것 같고 네.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은이는 어 제 침대로 와서 항상 놀아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샨티 언니는 안 나오지 않아요? 네, 침대에서 안 나와요. 아, 침대 되게 자는 것도 되게 이렇게 평평하게 자가지고 침대 있는지도 몰라할 정도로 아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네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배시 언니는 항상 자고 있어요. 아, 네 진짜 내향형 분들이 많이 누워 계시네요. 네 확실하게 다르네요. 네, 확실하게 내향형 분들은 한 명도 앉아 계신 분들 앉아 있으면 아, 네. 거울 앞에 앉아 있거나 아,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라필루스 멤버들의 맴자라를 뽑는 시간입니다. 라필루스의 TMI 퀴즈! 네, 라필루스 멤버들이 직접 나만 알고 있는 TMI 퀴즈를 출제해 주셨는데요. 문제를 맞히면 정답을 아는 분은 이름을 외친 후에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을 맞히시면 멤버가 주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배시 씨부터 네 퀴즈를 출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퀴즈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오. 네? 아, 이거는 벌써 아, 어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 네. 성원 씨.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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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쉽습니다. 네. 네. 네 이름을 외쳐주세요. 네. 네 이름을 정답 대신에. 뭐지? 이게 뭐지? 싫어. 그냥. 아 이거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채소 이런 것처럼 좀 많이 싫어하는 아, 음식이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육류라든지 네. 해산물이라든지 네, 그렇죠. 좀 약간 좀... 이 취향 네. 그리고 좀 약간 이게 못 먹는 음식인가요 혹시? 이걸 먹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싫어하는 네. 건가요? 둘 다요. 아, 둘 다. 네. 먹지도 못하고 하은! 어, 네, 하은 씨 번데기 번데기! 땡! 땡! 아, 네, 땡입니다. 시현아 시현아 씨 향시료, 향시료 향 나는 음식 아, 향시료 아. 들어가고 오, 땡 마라탕 잘 네, 조금 아, 그러네? 네, 힌트를 더 드릴게요. 네, 바다에 삽니다. 바다에 사는 네, 친구고요. 많이 들었어요. 네, 두 글자 하은! 하은! 새우! 새우! 아쉽습니다. 네. 저 새우 먹었잖아요 필리핀에서. 서원. 생선? 아니에요. 생선 땡. 뭐지? 샤나 샤나. 샤나. 연어. 연어 아니요 저 연어 필리핀에서 자, 먹었어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아, 먹었어요. 네, 또 힌트를 드릴게요. 아 잠깐만. 네, 갯벌에 살고요. 네. 갯벌에 살고요. 되게 그 딱딱한 네. 친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딱하지만 말랑한 친구. 이거 거의 힌트 다 드렸잖아요. 산티? 산티 씨? 산티? 한국어로 crab. crab? crab? 네. crab? 아닙니다. 야,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딱딱하다. 왜 아무도 몰라요? 약간 지금 실시간으로 배시 씨가 소원해지고 네. 있어요. 진짜, 네, 진짜 마지막으로 힌트 드릴게요. 진주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아, 네, 한 씨. 조개! 조개 정답! 맞아요. 아, 네. 아, 멤버분들은 몰랐어요? 조개를 싫어하는지 배신이야? 네. 네, 처음 알았어요. 아, 얘기한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한 적이 있는데요. 멤버는 한 적 있는데요. 네. 숙소 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대화를 나누시길 바랄게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하은 씨가 정답 맞추셨는데 배신 씨, 정답 상품이 네. 상품이 뭔가요? 아, 저 너무 큰 거 해준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제가 좋아한 하은이가 좋아하는 옷을 선물해 준 와. 와. 네. 와. 제가 옷을 좋아해서 네. 아, 또 옷을 좋아하셔서 네. 옷 선물을 네, 네 그러면 네, 쿠폰 네, 전달해 주시고 읽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큰 선물을 네. 힌트 다 줬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은 샨티 씨께서 네. 퀴즈를 이제 출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t's Shanti time. 네, yeah, Shanti time. Shanti time. Shanti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아, 좋아하는 영화 장르. 하은. 오케이. 아, sorry. 네, 네, 하은.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 아, sorry. 아닙니다. 샤나. 네. 샤나. 샤나 씨. 디즈니. 디즈니 아니고요. 네. 하은. 서원. 아, 서원. 네, 서원. 액션. 액션. 액션 아닙니다. 하은. 코미디. 땡! 아, 네. 애니메 땡! 조금 더 디테일해요. 네. 그 디테일. 디테일한 네. 장면. 네. 네. 배시 씨. 일본 애니메이션? 땡. 아니, 다 이게... 맞는데 그냥 네. 하나만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아니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네. 동작 힌트 나온... 살짝 주실 수 있나요? 동작 힌트를 주세요. 동작 힌트? 네. 네, 샨티 씨. 응? 샨티 씨가 동작으로 네. 약간 힌트 아~ 줄 수 있는 네. 배씨 응. 배씨 K-드라마? 아니 아니 아, 아니고요 드라마잖아 자 샨티 씨 힌트 힌트 너무 큰 힌트 같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 자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름을 이름을 자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배씨 오 네 이거 배씨 씨 배씨 씨 좀비 영화. 아, 좀비 영화 정답. 아, 평소에 좀비 영화를 좋아하세요? 네. 저 호러 무비 못 봤으니까 아 뭐지? 좀비만 볼 수 있어요. 아, 좀비만. 네. 그러면 샨티 씨가 준비한 상품도 네, 발표해 주세요. 뭐예요? 저 필리핀 과자. 어, 필리핀 과자 사주기. 그렇게 엄청 힘든 건데.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멤버분들 반응이 네.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 저 좋은 기억이 있나 봐요, 필리핀 과자나. 네. 네. 필리핀에 갔을 때 드셨었어요? 네. 네. 아, 맛있겠다. 네, 다음은 네, 샤나 씨 퀴즈를 네. 출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샤나 타임. 샤나 타임. 샤나 타임. 네, 샤나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빠진 음식은? 오. 서원. 서원. 서원 씨. 김치. 김치. 노노노. 아, 빠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서원. 네, 서원. 된장찌개. 된장찌개도 빠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샤나 뭐지? 한국 음식인가요?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아, 근데 한국에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먹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도 있는 아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샨티 씨. 네. 샨티 연어? 연어 아니요. 파은 빵? 어? 무슨 빵인지 무슨 빵이에요? 네 무슨 빵이에요? 선! 선! 네, 그 마늘빵 마늘빵 아닙니다. 배씨 팥빵 팥빵 뭐지? 피자빵 초코빵? 그러면 샨티 네 샨티 샨티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빵 앞에 세 글자가 붙어서 총 네 글자거든요. 땡땡땡빵입니다. 슈크림빵? 어? 배씨 소보루빵 소보루빵 아닙니다. 유에 고구마빵 아 아닙니다. 다 모르겠네. 이 빵이 아, 쉬운 빵은 아니에요. 네. 선 고구마 빵. 고구마 빵. 아, 자, 자 힌트 드릴게요.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빵입니다. 어? 동물? 동물? 진짜 어, 근데 맛있어. 저는 이게 동물인지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요? 네. 약간 아 약간 공, 이제 공룡 이제 공룡 옛날에 시대, 네. 네, 공룡 시대에 살던 공룡 친구예요. 지금은 없는 동물. 지금은 없는 동물. 어 맞아. 선. 아! 선. 마모스 빵. 아, 정답이다. 어 맘모스 빵을 네 빠지셨던 기억 있나요? 네, 네 너무 맛있어서 저 진짜 빠졌어요. 오. 맞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샤나 씨의 상품 네, 네. 증정식이 있도록 할게요. 네, 오, 마사지 오~ 마사지. 저 진짜 잘하거든요. 아~ 네. 연습생 때부터 네 해줬어요. 아, 네, 이게 무대하고 나서 받으면 진짜 좋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편할 때. 네, 네. 꼭 그 쿠폰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이어서 유해 씨의 퀴즈입니다. 네. 네. 어. 유해 네, 유해가 네, 유해 타임. 유해가 아, 네. 그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해 씨. 네. 어, 유해가 제일 갖고 어, 가고 싶은 나라는 하은. 네. 캘리포니아. 아니야. 네. 하은 고향이죠. 코첼라. 거칠 거기 나라가 아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샨치 일본? 일본 아니요. 아니고요. 샤나 샤나 씨 중국? 중국 아니요. 그리스 그리스 오 아니요. 자 좀 힌트를 드릴게요. 유럽입니다. 유럽 오, 중에 샤나! 유럽입니다. 네. 네 샨티 프랑스 프랑스 아 언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없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느낌? 네, 느꼈어요. 텔레파시. 자, 그럼 네. 유해 씨의 상품. 네, 증정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가방을 상품을 가방으로. 와, 레전드. 네,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질문들을 보니까 대부분 서로 얘기한 적 없는 네, 질문인가 봐요. 일부러 좀 어렵게 냈나 봐요. 다들 약간 어,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이런 표정으로 그, 뭐, 지금 다들 골고루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진짜 어렵네요. 네, 서원 씨의 퀴즈를 출제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아 이거 진짜 쉬워요. 아 그 쉬워요? 아마 다 알. 아 알고 있는 네. 거군요. 모르면 어떡해. 서원이의 태몽에서 나온 동물은? 샤나! 아 샤나. 샤나 예쁜 물고기 네, 예쁜 물고기, 물고기. 어네 정답 맞아요. 네. 네. 물고기가 네. 태몽에 나왔어요? 네네제 태몽이 물고기였어요. 어 다채로운 색깔의 물고기라고 맞아요. 와네 라필루스가 될 이제 그 다채로운 물고기였네. 네, 다채로운 네. 네 다채로운 다양한 아, 색깔의 좋습니다. 자 그럼 서원 씨가 준비한 선물도 네 전달시키도록 할게요. 안아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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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어, 좋죠. 네. 어, 제일 좋지. 네. 네, 영광이네요. 네. 네, 그럼 샤나 씨가 이제 무대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네. 아, 고맙다고 안아주고. 아~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막내 하은 씨 퀴즈입니다. 네. 하은이가. 어, 하은이가 촬영을 앞두고 하는 행동은? 오. 서원. 서원. 얼굴 붓기 빼기. 어떻게 하는지 정답입니다. 뭐야 나도 이상해. 나의 사랑 아 상품은 나의 사랑 안아주기 통했네요. 네 통했어요. 정말 좋지. 네. 아 근데 이제 들어, 촬영 앞두기 전에 얼굴을 푸는 게 이제 루틴인가요? 네 항상 붓기를 빼려고. 네.
특별한 네.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뭔가 얼굴 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노하우. 노하우. 뭔가 아,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 네, 뭐 보여주지 않으셔도 약간 네. 묘사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입을 엄청 네. 크게 벌리거나 네. 눈을 위로 이렇게 보거나. 네. 어. 그렇게 하면. 네, 저도 저희도 한번 부피가 아, 안 빠질 때 한번. 사실 해봐야죠. 저도 방금 하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윤호도 입 크게 벌리는 거 잘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라필로스의 TMI와 케미까지 확인할 수 있는 훈훈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이어서 라필로스 여러분이 돌랑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멤버들은 무대로 이동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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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필로스의 기강을 제대로 보여주는 커버 댄스 메들리가 네. 돌랑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돌랑이들은 입덕할 준비 단디 하시고요. 네, 라필로스 여러분께서 준비되셨나요? 네, 어, 네,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채워주셨습니다. 네, 심지어 네. 저희 아이돌 라디오 감독님이 춤을 따라 추실 정도로 네, 되게 핫한 무대였어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여섯 개의 네. 메들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 네. 무대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무대를 마치셨으니까 돌라샵에서 즐거운 간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랑이들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엄청난 뮤직비디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 향해오고 있어. 버스터즈의 평소 분위기와는 다른 아련한 곡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니까요. 돌랑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버스터즈였습니다. MBC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여섯 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빛나는 K-POP의 보석! 라필루스 멤버들의 찐 케미가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라필루스의 프라이빗 메시지! 한 분씩 나에게 도착한 익명의 프라이빗 메시지를 읽고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시 씨의 품에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BGM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감동적인 거였나? 어떤 거 썼어? 네, 네, 편하게 읽어주셔도 돼요. 네. 투, 배씨. 처음에는 미스테리에서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어. 항상 대화 깊게 나누는 게 재밌어. 앞으로도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공유 해서 멋있는 아이돌이 되자. 저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샤나 언니요. 아, 샤나 씨. 네, 일단은 쭉 읽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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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션티 씨도 아, 저요? 네,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투 션티. 연습생 때 한 멤버가 바지를 빌려줬는데 뭐죠?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폰 많이 불면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건가요? 이거? 네. 아, 네. 아,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아, 네.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한 씨. 아.
안녕. 너는 편지를 읽다 보면 누군지 바로 먼저 우리 하은이 팀의 막내로서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항상 밝게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언니들이 다 힘들 때 항상 더 장난치려고 하고 말 걸어주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엽고 고마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 때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편한 사이가 아닐까 싶어. 모든 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많고 심지어 엄마들 나이도 똑같잖아. 너랑 내 남동생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너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우리 둘이서 엄청 노력했던 거 기억나? 그만큼 지금 가족끼리도 많이 친해져서 나는 내가 라플루스 멤버보다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랑 알고 지냈던 친한 동생 같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밝게 지내면 좋겠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미래 계획까지 다 이뤄낼 수 있도록 파이팅하자! 안녕! 되게 길게 감동적으로 써주셨네요. 네. 이따가 네. 또 알아보는 걸로 네, 하고요. 토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서원 씨. 네. 아, 부 이거 이거 이거. 서원아, 나는 네가 연습생이었을 때 네가 막내였던 걸 기억해. 아, 잠깐만. 울지 마. 너가 정말 어렸지만 넌 정말 재능이 많았어. 아, 잠깐만. 이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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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러면 읽어 드릴까요? 네, 읽어 드릴까요? 제가. 유야. 와. 유진 씨가 직접 읽어 주실 걸로. 네. 유진 씨가 네. 서원아, 나는 네가 연습생이었을 때 네가 막내였던 걸 기억해. 네가 정말 어렸지만 넌 정말 재능이 많아서 우리가 라피드스로 데뷔하면서 소원이는 키가 많이 커지고 뭐지? 마인드도 성숙해졌어. 너랑 처음 만났을 때 나와 같은 키였어. 앞으로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랑 노는 게 정말 좋아. 그리고 많이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아파. 남자친구야 뭐야? 네, 이거예요. 감동적이네. 약간 네.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뭔가 감동적입니다. 네. 선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또 옛날 생각 나면서 좀 이렇게 또 울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네. 다음 유해 씨. 유해 씨. 네. 네. 어머. 너무 길어. 오케이. 같은 차가워 보이지만 아주 땡땡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잘하고 똑똑한 유해는요. 사실 제가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나 머리가 복잡할 때 친구로서 좋은 말이랑 저희 자존감? 지킴이가 되어줘서 항상 너무 고마워. 그리고 유해 가끔 화날 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내가 가끔 움직거릴 때가 많아. 또 필리핀 호텔에서 같이 지내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유해가 내가 왜 웃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원래 웃긴 사람이 아니야. 아 진짜? 네. 유해 그래도 내가 뭘 해도 항상 큰 땡땡이처럼 크게 웃어줘서 고마워. 애교도 많고 항상 자랑스러운 유해랑
같은 멤버여서 너무 좋고 등등하다. 우리 라필루스 큰 등등 앞으로 아프지 말고 아무 사람한테 가서 막 너무 좋다고 그러지 말고 자랑스러운 내 유의 메롱이다. 메롱이다. 메롱으로. 네. 누구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 알 것 같아요? 네, 사랑의 하트 이렇게 해줬네요. 네. 아, 자. 네, 두 분 이게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샤나 씨의 편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 편지도 네. 되게. 네. 우와, 우와. 나는 샤나는 우리 그룹의 훌륭한 리더임을 알리고 싶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래.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일들이 있어.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라 상관없다는 거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어. 잠시 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 나는 샤나와 같은 멋진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너는 우리 팬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줘서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 알고 있으면 좋겠다. 되게 감동적이네요. 리더로서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감동으로. 네. 여기는 제일 지금 웃기는 거. 네. 바지 이제 원래 네. 입었던 얘기하고 잃어버렸던 거 얘기했는데. 네. 고백을 얘기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네. 지금 네 이제 누가 보낸 품에인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카드 있죠. 네. 네. 네 카드를 네. 이렇게 자 들어서. 이 그 스티커를 떼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떼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프라이빗 메시지 카드 오픈. 네. 배시 씨는 샤나 씨에게 왔고, 네. 샤티 씨 하은 씨에게, 하은 씨는 성원 씨에게. 성원 씨는 유해 씨에게, 유해 씨는 배시 씨에게, 샤나 씨는 샨티 씨에게 받았습니다. 네. 모두 예상한 분이신가요? 네. 다들 예상했. 샤나 씨는 네. 예상한 분이 멋있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네. 누구신 줄 알았어요. 배신인 줄 알고 있어요. 아 배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샨티, 샨티 미안해. 네, 샨티 받았어요. 아, 네, 아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나의 답장을 좀 하고 싶다. 지금 네, 이 네. 현장에서 답장을 해주고 싶다 하는 멤버 계신가요? 편지를 읽고 네. 얘기를 직접 해주고 싶은 네. 멤버가 있으신가요? 전 처음에는 배신인 줄 알았지만 샨티 언니였다는 거 듣고 샨티 언니였구나.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좀 많이 저도 힘든 것도 있었는데 많이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고마워. 네. 그리고 서원 씨는 이제 유해 씨가 네. 직접 편지를 읽어주게 됐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몰랐. 둘이 조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 네, 저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대요. 아 진짜요? 엄청 오래 함께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럼 서원 씨도 네, 유해 씨에게 한번 답장을 네.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노래. 네. 유해 씨를 바라보면서 네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앞으로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서 더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냥 항상 이제 저도 조금 안 좋은 생각하면
언니가 항상 긍정적이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러게요. 아니, 되게 네. 그 편지를 보니까 되게 멤버분들끼리 애틋한 뭔가 그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따로 얘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네. 네, 좋은 우정을 가지고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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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팬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살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메시지 네. 남겨주실까요? 이제 하고 싶은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네. 멤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막내 하은 씨께서 네. 네. 당돌하게 네. 패기 넘치게 일단 오늘 여기 그 아이돌 라디오에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까지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좋고 언니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바로 센티 언니 너무 죄송하고 저희 이제 컴백곡 그라타타 이제 남은 남은 활동 그 이번 활동도 더 희려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댕디와 쭝디의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엔딩곡으로 라필로스의 퀸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돌랑이들 오늘 밤도 하쿠나마타타야. 필지어다